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여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순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그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그네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실루기안을 통해서 편지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이때는 바로 어느 때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화재 사건을 내서 많은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해서 모두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의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터키 지역에 이렇게 나그네로 그 어려운 산간 지역,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너희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영적인 정체성, 3장부터는 또한 성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관을 말하고 4장에서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했고 5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우리 나그네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또한 거룩한 생활의 방향이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처음에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많이들 추구하고도 삽니다. 우리 연세들 드시면은 얼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표정들이 많이 되고도 있습니다. 왜 무표정이 되느냐? 왜 무표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젊었을 때는 희망과 소망과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는 이제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성공도 못하고 저렇게도 내가 이렇게도 참 비약하게 살았구나 하고 약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무거운 심령이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온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무엇이 있어요? 나그네 삶이지만은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생활 중에서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줬는데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의 조건이 무엇인가?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찬송의 조건이 무엇인가?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이 나그네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틀에서 그 마지막 고통을 당하면서 숨지는 그 역사가 있고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 먹히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가운데서들도 이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했느냐? 사자 속으로서 그 찬송을 했습니다. 사자들이 잡아먹으러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사자 굴에서 잡혀먹는다 해도 이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순간의 고통에 이 어려움이 순간이지만 우리의 장차 바라보는 그것은 저 하늘 저 천국이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들을 하고 사자들의 먹이에 사슬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슬 안에 우리가 있다 할 때 이런 찬양이 나오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ISIS 저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입니다.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선교사들을 잡아 죽일 때 손을 자르고 차곡차곡 다 잘라가는데도 그 아픔의 신음소리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IS들은 창자까지 끄집어내서 그 흔들면서 너희가 이같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이같이 다 죽는다면서 차곡차곡 한 사람씩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지만은 로마 병정들의 핍박이었지만은 지금은 무슬림권의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극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내세의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같이 거룩한 생활의 기초 속에서 정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찬송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한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악인이라고 했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풀에 꽃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명예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젊음의 청춘의 목회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던가 또한 목회에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낸 목회자님들이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뭐가 나왔느냐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교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이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쇠지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굽히지 말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찬양을 했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나의 영혼 속에서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 괴로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그 고난을 엮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늘에 간직했습니까? 우리의 예비된 하늘나라의 소망과 우리의 예비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능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정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까지도 주었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무신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세 소망을 보며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원로 목자 재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또한 거룩한 생활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방향은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에는 기쁨의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느냐?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가 정말 산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됩니다. 미련이,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연단이, 그 금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불러 많이 연단이 돼야지 순금 99999999가 나옵니다. 우리는 999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나와야 됩니까? 100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100%의 믿음을 연단을 받은 자로서 100%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수여 목회 재단에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즐거운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금보다 귀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한 것이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으로 그 영광을 얻음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치러주십니다. 우리 연단도 고통도 괴로움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데 어떻게 치러주셨느냐? 칭찬과 칭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과 또한 영광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 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영광의 주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기를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기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기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를 창세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안다 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아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뭐했다? 즉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길은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즐겁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든 성물을 성막을 지을 때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냈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몸을 드렸습니다. 나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신다. 너희는 거룩한 뭐라세요? 산 제사의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제물들이 돼서 오늘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고난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베드로전서를 쓴 기록 내용 중에서 나그네 생활한 중에서도 너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했어요. 왜?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직업도 없고 또한 뭘 할 수도 없고 잡히면 죽고 이런 가운데 이런 나그네 같은 이런 정말 고난의 나그네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도 그 기쁨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쇠해지고 정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향은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또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있어요? 신앙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 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꼭 달성되는 또한 우리 원로 목자 우리 수요 재단과 또한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의 목표는 머리 13절에 근신하여 예수 재림시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근신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그에 근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하려면 뭐 하지 말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욕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세상 사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각자 자기가 자기만이 아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이 사욕 때문에 내가 신앙에 얼마나 거침이 됐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욕 때문에 내가 넘어졌었습니다. 이 사욕 때문에 내가 엎어졌습니다. 이 사욕 때문에 남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방을 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신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따서 거룩한 자로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거룩한 자는 누구를 경외하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뭐 했다 그러세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한 자가 왜 됐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라고 거룩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심령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쉽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거룩하기를 진심으로 오늘 두 손 모아서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뭐라 했느냐? 2장 9절 10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들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도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원로목자 수요 기도회가 존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 수요재단의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면 얼마나 출애굽기 30절에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그 위임식,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목욕을 하고 속옷을 입히고 위에 에봇을 입히고 또한 많은 적 달고 그래서 보석을 달고 이렇게 머리에는 진짜 기름을 바르고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임식에 참석한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왕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했어요. 나라를 선포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모든 자들은 첫째로 뭐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바른 신앙, 영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같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뭡니까?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이요 나의 만왕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뭡니까?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여 드리는 게 찬양이다 그래요. 이는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원로목자 재단 수요 재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이 차고 넘치고 우리 영적으로 바로 쓰는 이 영성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재단이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뜻이 있다고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 사망과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어디 비춰?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참비단에 들어간 자인데 참비단에 들어간 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
또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거룩한 자로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복음의 진리를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우리 원로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